한 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일본군의 생체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이 등장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배우 한소희는 지난 24일 작품 홍보를 위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안중근 의사 사진 한 장을 같이 올렸는데요. 일본인 누리꾼들이 몰려와 비난 댓글로 도배를 했습니다. 인신공격성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인들을 싸잡아 욕하기도 합니다. 역사 왜곡 댓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부끄럽다, 역사를 부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은 역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인 팬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에 한소희가 직접 쓴 답변입니다.